고생 많으셨네요. 아이고. 안 올라오고 그랬지 나는. 이게 끝나고 지금 그냥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. 아이고. 예. 설명을 해도 그죠? 왜 새 거로 살아온지를 잘. 보이게끔 하려고. 유통업자들한테는 훨씬 더 싸게 들어가요. 축하드립니다. 아무튼 뭐 이렇게 하나하나 또 만들어 가시고 오목사님 또 야 축하드립니다. 많이 팔았네요. 그래도 아니 토요일날이요 그 조금 일찍 나왔나봐요. 토요일날 조금 일찍 나왔나봐요. 그래서 그 손님이 계속 그러니까 6시도 안돼갖고 다 찼고 7개가 다 차고 그 손님이 계속 들어왔대요. 11시까지 갖고 이제 또 형님 친구분들 두 분 또 오셔갖고 형님은 먼저 이제 저기 술 다른 데 보내고 그때 통화한 거지 뭐. 그. 호솔 식당 70km 바삭바삭 거립니다. 네. 목사님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. 아이고 참 저는 그냥 명함 또 저 뭐 새로운 법인 명함으로 또 다시 파갖고 아니 뭐 명함을 또 주시네? 아니 저는 뭐 필요도 없 솔직히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 뭐 아니 법무장이든 어? 조금 더 이제 뭐 저기 예 아니 제가 만약에 그냥 다 반납하고 빠이빠이 했으면 연락 안 갔죠. 그래서 제가 그래도 12월까지인데 3개월은 그래도 봐줄게.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, 이들이, 이제 많이, 이제 좀 쪼그라들어 있죠. 뭐, 저기, 고산 문제점.